그러면 영어로 읽고 우리말 뜻을 말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 북. 그렇죠, 책이죠. 오케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 하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이름 시라고 해요. 어떤 물건의 이름이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사러 가니? 책을 사러 간다. 무엇을 읽니? 책을 읽는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이름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플레이볼. 플레이볼. 그렇죠. 무리하다. 오케이, 플레이의 뜻은 놀다. 그렇죠, 놀다란 뜻이고요. 볼의 뜻은 공이죠, 공. 그래서 볼을 가지고 노니까 이걸 우리말 설명하니까 공놀이하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플레이와 같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들 보고 무슨 시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공 갖고 놀다, 플레이 볼. 계속해서. 예. 설거지가 영어로 뭐예요? 설거지, 그좀 이따가 알려줄게. 헐 뜻은, 그렇죠, 그러면 her book 한 번에 her book. 그렇죠. 오케이,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시?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정신이 없네. 어떤 책? 그녀의 책. 그래서 her 이런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With care. 뜻은, 그렇죠,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죠. 조심스럽게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는 어찌시라고 해요. 어찌시, 왜 어찌시라고 하냐? 조심스럽게 걷다, 조심스럽게 말하다, 이렇게 어울리죠. 어찌 말한다,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찌 걷는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찌 뭐뭐하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 한다고? 어찌시, with care, 어찌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오케이, 시는 단어가 어떤 종류인지를 아는 거야. 카트윌. 그렇지, 뜻은 옆구르기 하다는 아니고 옆구르기라 뜻이죠. Cartwheel. 무슨 시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잘하니?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무엇을 잘한다? Cartwheel을 잘한다.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이름 시. Cartwheel. 오케이, 계속해서. eat 뜻은,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죠? 그렇죠, 이게 뜻만 알면 제일 찾기 쉬운 게 하다시야. 왜냐하면 하다시는 전부 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eat 먹다, 하다시. 그다음 can 뜻은, 할수 있다. 그렇죠, I can do it 뭐야?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수 있다. it이 그것이거든요. 난 그것을 할수 있어. I can do it.
잘수 있다. 그다음 예전에 예. 유치원 때 언니 와서 했는데 발표할 때 I can do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알았잖아. 그렇죠? 그럼 된 거야. 그러면 옛날에 했던 것도 보람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는 커피 쿠키. 뜻은 당연히 쿠키고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I eat cookies. 이름 씨에 이렇게 S 붙이면 여러 개란 얘기예요. I eat cookies 하면 나는 뭐 한다? 먹는다. 무엇을? 쿠키들을. 이름 씨요. 쿠키. 그래서 캠프. 뜻은 그렇죠. 캠프 또는 캠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 씨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시로도 쓰입니다. 캠프는 캠핑 가다 캠프. 그래서 have fun. 그렇지. 뜻은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낸다. 자, 이게 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이 됐냐? have의 뜻은 가지다 이런 뜻이죠. fun은 fun은 재미, 즐거움 이런 뜻이죠. 그럼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을 가진다? 즐거움을 가진다. 재미를 가진다.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컬러 뜻은 색칠하다도 되고 색도 돼요. 색도 되고 색칠도 되고 색칠하다도 되고요. 이름 씨로도 쓰이고요. 하다 씨로도 쓰여요. 컬러. 오케이, 조금 더 빠르게.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뜻은 조금 간다. 거품 간다. 그래서 go에, 아이고 미안, 넘어가 버렸네. go의 뜻은 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피크닉은 거품. 그래서 합쳐서 소풍 가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다음. corn. corn 뜻은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 무슨 씨? 그렇죠. 무엇? 옥수수. 다음. 컷. 뜻은 다릅니다. 자르다.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식? 하다시죠. 자르다니까. I cut with care. 한번 드세요. I cut with care. 나는 자른다. With care 뭐였어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무슨 시였어요?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어찌 자른다? 조심스럽게 자른다. 계속해서 여보세요. Do. 빨리빨리 하자. 빨리 뜻좀 말해줘. 하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do the dishes 하면 이게 설거지 하다예요. do the dishes. dishes가 접시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그래, 뜻 말해줘. have인지 알겠어. 가지다 란 뜻도 있고, 먹다 란 뜻도 있고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은 쉬웠죠? 오케이. 문장 읽고 뜻 말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Ken and Tim. Ken and Tim. 뜻은? Ken과 Tim. 네, 어떤 책 제목이고요. Ken이라는 등장인물과 Tim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Ken and Tim. Ken and Tim. 오케이.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고요. 책에는 Ken의 얼굴이 나오겠죠. 그림으로. Ken. 얘가 Ken이에요. 이런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 등장인물. 팀. Tim. 팀 얼굴이 나오면서 얘가 팀이에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Tim and Ken. Tim and Ken. 뜻은? Tim과 그렇죠. 이제 팀 얼굴하고 Ken 얼굴이 같이 나오면서. Ken. Hey. 뭐라고? Tim and Ken. 그렇죠. Tim and Ken.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나옵니다. A pin. A pin. 뜻은? 그렇죠. 문장에서 어는 하나란 뜻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고? A pin. A pin. 선생님, 저 자랑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어제 예. 신기록을 어떤 신기록을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클래스 카드에 예, 오.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5천만 예. 점으로 와우. 대단한데. Very good. Excellent. 오케이. 그래서 읽었듯. 오케이, 얘는 더야, 더. Tim and the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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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Tim and the pin. 무슨 뜻이죠? Tim과 그렇죠. 이 더는 아까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은 거란 뜻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pin. 이게 그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Tim and the pin. Tim and the pin. 그렇지.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여기에 얘를 정확하게 아닐 것 같아. 한번더 읽어볼까? 그렇지. 이번에 정확하게 읽었네. The pin is in can. The pin is in can. 이건 무슨 뜻인가요? Can 안에 그의 핀이 그렇죠. The pin. 아까 그 핀이 is, 있다란 뜻이야, 얘가. 있다. In can. 누구 속에? can 속에. 그러니까 팀이 핀을 들고 가서 can을 폭 찌른 거야, 지금. The pin is in can.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Wow. The pin is in can. Pin is in can. 오케이. 자, 팀이 그랬단 말이야. 팀이 녀석!
팀. 팀. 누구? 이제 팀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보세요? Run, team, run. Run, team, run. Okay. 그렇죠. 뛰어서 도망가란 말이죠. Yep. 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Run, team, run. Run, team, run. 이쪽 팀이 캔을 찌르고 도망가는 거죠. Run, team, run. 오케이. 그래서 형한테 이렇게 핀으로 찌르고 그러지 마시고 형한테 맞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Run, Juno, run.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요일에 할 거 꼼꼼하게 오늘처럼 잘 해주세요. 안녕. 오늘 훌륭했습니다. 예, 안녕.